2년 동안 뭐 자랑할 건데? 오오오저 나는 뭔지 알아. 오 스탠드 오오 정말 귀여운데 학구열이 넘쳐 보이네. 어떻게 달고 다니는 들고 다니는. 진짜 귀엽다 너. 오! 계산기? 자 봐봐. 그게 패션 계산기야. 맞아. 진짜 계산을 열심히 할 생각이었으면 00 버튼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럼 당연하지. 이거 패션 계산기라고. 쓰시나요? 아니요. 예쁘긴 하네요. 너무 예쁜데요? 정말 예쁘네요. 가위. 아 오! 그리고 요 거울 언니가 준 거울꾼. 거기서 봤습니다. 맞아 맞아. 안 빠지네. 안 쓰나 봐. 그냥. 아 귀엽습니다. 나도 폼폼풀인 어쩌고 찾아볼 때 이런 스탠드형이 있더라고. 근데 뭔가 아이패드도 안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 넌 미니패드가 들어가는구나. 딱이네. 대박. 언니 고시미를 샀나요? 아 그렇습니다. KCT5입니다. 진짜 귀여워. 엄청 귀엽지. 이거 볼 때마다 기분 좋아. 그, 여기 고시미 약국 5월 이번 달까지 해요. 우리 그럼 이거 머리하고 하러 가자. 너 오늘 일정 없어요. 있어? 어, 같이 얼른. 가자. 고시미 약국 같이 가자. 이거 아! 진짜 예쁘다. 이거 예약 잡혀 있어 혹시? 아니요 아니요. 어, 오늘 붙이고 가면 안 돼? 붙여도 되는데요? 붙이고 가 언니. 그리고 앞머리 색깔을 한번 봅시다. 네. 갑자기 앞머리를 넘기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아 나 그래 얼탱이가 좀 심하게 왔거든. 오! 맞아요. 딱 맞다. 딱 맞다. 진짜 딱 맞다. 얼탱이 거예요? 나 얘기해줄게. 역같은 사건이 있었어. 범인은 알거든? 어떤...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지. 진짜 역같은 사건이 뒤졌어. 벌써 화나지? 응. 늘어져. 언니는 이사했거든. 맞아요. 이사를 하는데 이삿날 이사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남자 세 분? 여자 한 분이셨어. 아, 보니까 잘 하고 있는데 약간 남자 세 분 중에 한 분은 살짝 리더급처럼 보이는 분이었단 말이야. 좀 리더십 있게 하시는 분이었단 말이지. 우리 집이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으로 이사를 갔다 보니까 이삿짐을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나르시는데 또 한 차례 짐을 가지러 내려가시려고 그 리더급인 남자분 한 분, 다른 분 한 분, 나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나는 커피 뭐 드시고 싶냐라고 했더니 이제 아 그냥 캔커피 달달한 거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1층에 투썸이 있으니까 아 그럼 그냥 투썸에서 사다 좀 달콤한 커피 골라서 사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내려가던 참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리더급인 남자분이 나한테 그래 신랑이 너무 잘생겼대 결혼을 진짜 잘했대 그러다가 아 감사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그랬어. 기분 좋은 말이니까 그랬어. 근데 두 번째로 한 말이 여자가 땡 잡았대. 너무 결혼 잘했대 진짜로. 진짜 잘생겼대. 그래갖고 뒤에 있는 다른 남자분이 아 왜 그래 여자분도 참하고 예쁘신데 이랬어. 근데 세 번째가 대박이었어. 나 두 번째까지도 상관없었거든. 세 번째에 아니 난 거짓말을 못해 여자가 땡 잡았어 이러는 거야. 그거를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어? 설령 저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그걸 앞에 진짜 그래 이래가지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 되게 요령 없는 분이다 농담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재미없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때부터 내가 나는 그거 직후부터 내가 얼태기가 왔어 넌 모르겠고 인지를 해보니까 그때부터인 것 같아. 얼태기가 요즘에 너무 심해가지고 내 얼굴 하나하나 다 싫고 다 나이 들어 보이고 짜증나는 거야. 그치만 나는 그 앞에서 그냥 밥 엄청 샀지. 그러고 나서 투썸 안 가고 캔커피 샀어. 굿. 약간 그런 거였었단다. 진짜 어 나 그때부터 어때 얼태기가 조금 그래요. 열받네.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어 폴폭 보인다. 어 질겅질겅 쟤 봐봐 잘 먹는다. 잠시만. 나도 그냥 질겅질겅 먹었어요. 헐 겁나 귀엽네 김보민. 김보민 요즘에 귀여워. 내가 홍제동으로 이사 오라고 계속 꼬시고 있어. 잘해준다고. 너도 홍제동으로 와. 잘해줄게 진짜로. 홍제동 살기 좋아. 언니가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어머 그게 최고의 복지 아니겠나요? 그래 제가 잘해줄게. 차이나타운도 데리고 가고. 우리 동네 차이나타운이라고 중국집이 있거든. 너 거기 짜장면 먹으면 다시는 다른 짜장면 못 먹어. 아 요즘 저 짜장면이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간 짜장면 너무 먹고 야, 차이나타운 꼭 데리고 갈게. 야 차이나타운 데리고 갈 거면 명분이 조금 필요하니까 너가 빨리 이사를 해야 돼. 대박. 제 이사 기념으로. 그지. 아영. 아 뭐야 범인아 진짜 우리 아영이 일해야 되는 건데. 아 발받침대로 써버리네 진짜 진상이다 그지. 조식이 없는 진상.
존나 맛있게 먹네. 막 뺏어 먹고 싶다, 야. 저 멀쩡한 새거 말고 제 입에 있는 걸 뺏어 먹고 싶어. 우리 언니 이렇게까지 밝은 색깔 할 의향이 없지 않으셨나요? 원래는 별 생각 없이 뿌리염 색깔이 귀찮아가지고 검은색으로 덮을까 하다가 날 더워지면은 왠지 약간 밝은 색이 하고 싶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순서가 조금 맞춰야 되잖아. 검은색 했다가 어두운 색 올 순 없으니까. 그래갖고 당근에다 검색했더니 뭐 우리 동네에서 되게 잘해주는 동네 미용실이 있더라. 염색 으로 제일 밝게 하고 싶다고. 왜냐면 제가 언젠가 파마가 하고 싶을 것 같다 했더니 아 현명해요 이러면서 어머니께서 진짜 잘해주셨어. 근데 진짜 얼룩 없이 진짜 깔끔하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너무 똑같아. 그러네. 너무 똑같아. 아, 또 약간 붙이려고 하니까 앞머리 예뻐 보인다. 그치? 그러니까 컬러만 해도 되고. 컬러부터 하고 먼저? 그럴까? 좋은 생각. 좋은 생각입니다. 아유. 언니 서울대. 아유. 사교육 없이 서울대 갔네. 같이 생겼네. 근래 계속 앞머리 숱을 계속 많이 냈거든. 늘리고 하는 그 과정. 잘 어울리는데? 그 과정이 다 그거였어. 얼태기. 아 맞다. 우리 다섯째 대만가. 그래서 딥파이랑 대만감자랑 물 대신 하겐다즈 개많이 먹어야 돼. 하겐다즈 나 먹지 못하면 피부이랑 다를 거 알았어. 아니 사람 들을 때가 사람 얼굴이 좀 예뻐 보여. 아니 언니가 예쁜 거야. 내 지갑에 지폐 좀 있나봐. 잠깐만. 계좌번호는 아현금보다 계좌지. 요즘 이금치 세대답다. 고민이 폴버퍼 있으면 출시. 폴은 안 타지만 사면 안 되나요? 수입 매형 입으면 되죠. 샘플 이제 만들고 이미 있어요. 나와가지고 수정 보고 있고 제 5월 초에 출시할 것 같아요. 야 뭐? 그럼 인사 때문에 바쁘셨겠네요. 뭔가 많이 바빴다기보다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근데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오빠랑 나랑 하루에도 12번씩 좋다 소리를 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좋을까? 뭐 이러면서 정말 좋은 투어를 보고 싶습니다. 바로 정리해. 이번 주 주말 안에 다 정리하는 목표. 언니 그럼 먹는 거 그러면 뭐 음료 같은 것도 다 지금 제한. 그렇지. 아메리카노 마시고 카페라떼로 많이 마시고 오트밀크 바꿀 수 있는 데를 바꾸고. 야 너 커피 마시자. 말랑하게. 랄랄랄랄랄랄라 거리네. 내가 말이지. 내가 말하고 했는데. 새끼 내가 딱 알지. 먹고 싶은 거? 노티드 먹을랬는데? 어? 나 노티드 좋아. 그래. 나는 카야. 먹을 줄 아는 분. 공장도 이렇게 지나치지 마. 아 시나몬도 먹고 싶다. 아 우이. 또 먹어 시나몬. 아 카야도 먹게 확인. 아니야 시나몬 먹어도 돼. 잘못했어. 근데 언니 뭐 먹잖아. 나는 너네 먹는 거 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격을 한 나랑 선을 긋는 게 있어.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거라. 오히려 처음에는 되게 잘했거든? 다이어트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약간 그게 있어. 내가 3년 전에 10kg 감량을 했었던 기간이 한 74일 정도 됐었다? 네. 그래갖고 아 이번에도 무조건 70일 만에 끝나겠지. 심지어 지금은 운동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훨씬 더 빨리 끝나겠지. 뭔가 이런 자신만만함이 있었단 말이야. 사실 오만이었던 거지. 근데 70을 넘어갔는데 택도 없는 거야. 감량돼 있는 체중으로 봤었더니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0일을 다 채울 생각이 없었던 거야, 내가. 그러니까 7, 80일 지나간 뒤로부터는 미쳐버리겠는 거야, 사람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뭔가 100일 다이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속으로는 무조건 난 70일 안에 끝날 거야. 이렇게 하겠다가 그거 이상으로 해야 돼버리면 진짜 못 견디겠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이제 그 남은 시간들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목표 체중이 45kg였는데 절대 못해. 나 지금 5일 남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 3년 전에는 확실히 좀 운동량이 오히려 더 적었어가지고 좀 큰 손실을 동반한 마름이었던가 싶기도 하고. 근래 내 몸매가 되게 마음에 들거든? 내 모태라든지 눈바디가 되게 마음에 들어. 근데 이게 3년 전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는 구분을 못하겠어. 3년 전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뭔가 그거 있어. 3년 전에는 막 몸매를 누리고 이럴 겨를이 없었어. 그냥 못 먹는다는 거에 대한 슬픔밖에 없었단 말이지. 뭐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도 전혀 안 들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먹기 바빴지. 근데 지금은 풀도 되게 수월하게 타지고 풀 실력이 엄청 늘었거든. 가벼워지는 느낌. 엄청 늘었어 풀 실력이. 그러니까 좋기는 하지. 진짜 언니 보고 싶었어 진짜. 그래서 손님들한테도 자랑했는걸요? 승인 언니가 금요일에 앞머리를 붙여야지. 저 하늘색을 붙이고 있지. 앞머리도 하늘색 붙였던데. 아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나 하라고? 나 하면 언니 할 거야.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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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면 언니 하는 거야. 붙여야 돼. 진짜 언니. 진짜로? 진짜로? 나는 상관없어. 진짜로? 진짜.
아, 줄 서 있어. 이거 말할 수가 없었다. 저 뭐야, 고민이네 강아지가 꿈이고 박경이네 강아지가 꿈이거든. 맞아, 맞아. 꿈이 꿈. 이게 근데 헷갈려.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릴 때 대충 말해. 꿈이 지금 잘 있어? 진짜 너무 꿈이 잘 있어? 아니 어쩜 그렇게 색깔이 잘 나왔지? 그러니까. 아니 조합이 장난 아닌데? 와 진짜 몸에 소름이 쫙 돋네. 어머 예뻐라. 너무 예뻐. 아니 이게 뭔가 약간 쨍한 하늘색이 아니고 희한하게 약간 웜한 느낌이. 맞아요. 웜한 느낌이에요. 우와 헐 귀여워. 버티드 버티드. 고민이 고마워. 버티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빨리 개걸스럽게 먹어. 먹어봐. 너 머리 그만두고 빨리 먹어. 그만두고 빨리 먹어. 왕 일로 와. 빨리 언니 앞에서 왕 먹어줘. 빨리. 아니 나를 보여줘라. 아 보여줘. 아 진짜 잘 여기서 보여줘. 어때 어때? 맛이 어때 봄이나? 우와 진짜 아니지. 나는 앙버터보다 칼버터가 더 맛있어. 귀여워? 아이고 와가 맛있다? 바나나 라떼인데 그게 그냥 딱 바나나 만두란 맛이죠. 거기다가 샤추가를 해서 뭔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드셔보세요. 근데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의문인 게 바나나 우유가 너무 맛있잖아. 거기다가 앵간한 거, 그러니까 앵간한 걸 섞어도 양대부를 살짝 섞어도 맛있으면 유지할 텐데 그런 거면 그냥 바나나 우유를 먹는 게 낫지 않나? 맞지 맞지 맞는데 저는 엄청 단 걸 많이 못 먹는 거기에 그런 쌉싸한 게 들어가니까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렇구나. 그럴 수 있나? 네 요즘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말 버릇을 많이 하는데 약간 그럴 수 있나? 헐 윤범이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네. 내 진짜 애 낳을 때가 됐나 봐. 예쁜 애들 보잖아. 예쁜 애들 보면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생각 진짜 많이 해. 너는 심지어 그러면은 오히려 좀 어린 아기들이 보고 그런 생각도 들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누가 봐도 한 2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그 여자분이 카페에서 이렇게 막 뭐라고 있으면은 내 딸도 언젠가 그렇게 커가지고 혼자 카페에서 막 공부할 거 생각하면 너무 예뻐.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옛날 때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약간 험불 켜는 느낌? 벌써 벌써 20대의 딸을 바라보는 느낌이야. 네 살의 딸도 너무 먼데. 그리고 나도 요즘에 지원이를 보면은 내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딸이야 나 이삿날 4월 8일 나 이삿날 가수를 갔어. 와 지금까지 원스타인이 피처링 하는 곡이 되게 많은데 약간 부분 부분식으로 메들리식으로 해서 한 3곡 정도를 이렇게 3분 정도로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약간 좀 감미롭게 부르고 싶은 연출을 하고 싶었고 의자 같은 것도 팝테일 같은 것도 놨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걸터 안고 얘가 노래를 불렀단 말이지. 너무 좋았어. 듣고 있는데 잠깐 멘트를 하려고 이렇게 약간 하고 있을 때는 팬들도 환호성 같은 거 안 지르고 살짝 되게 조용해지잖아 일순간. 근데 맨 앞줄에 있었던 어떤 팬분이 그러니까 그분도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 딱 봐도 말투가 그냥 아 너무 분위기 좋다 이렇게 그냥 환성이 나왔는데 여기가 자들려봐 환성이 나왔는데 그걸 듣고 다음 쓴 거야. 근데 그 리액션을 내가 영상을 찍었어요. 와 진짜 미쳤어. 너무 재밌는데요? 어 이런 커버 하는 거 앞으로 이 남자 바보. 좋아. 창문 바깥에서 얘기한 걸 모르고 들어보는 거.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다. 그 표현이 너무 귀엽다. 다들 오늘 스타일이. 야 언니 진짜 오래 좋아하잖아. 너 내가 되게 좋아할 줄 그러니까. 뭐 물론 페스티벌은 다 못 따라가긴 했는데. 유료 콘서트는 다 따라다녔거든? 이번에 그리고 MOM 콘서트 또 서울콘도 전주콘 보고 왔고 서울콘 이번 주가 다음 주에 볼 것 같아. 다음 주인가? 두두님도 그거 다 따라가는 게 진짜 대단하다. 오빠도 근데 이제 좀 즐기시는 것 같아. 그니까 좋아해. 오빠 좋아해. 오빠 좋아하고 막 이렇게 나처럼 막 이렇게 어와둥둥 예뻐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진짜로 오빠도 첫 공연부터 다 따라다닌 거란 말이야. 오빠도 아 머리를 뭔가 비유하고 싶은데 맞다면 단어가 안 떠오르네. 뭐 피스타치오 색깔 나는 약간 민트초코 같다 생각했거든. 민초 민초
진짜 딱 타이밍 기가 막히게 얼태기가 오셨다고요? 아, 넌 내가 몰라. 이 노화로 인한 얼태기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사실은. 하나도 모아내지 않았는데 그 모습.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는 관계잖아. 그렇지 않아? 아니야. 일방적인 금리였던 거예요. 네. 핑크벨 앞에 대좀 봐. 귀여워. 나뭇잎 같다. 아니 자기 털 저렇게 치장하는 동물 있지 않아? 어! 그 막 이렇게 골라가지고.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동물 같아. 동물 같아. 오 화려하다. 무대 같지? 완전. 난 무대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없는데? 아니. 앞머리에 생긴 모습은 쫙! 아 짜지! 앞머리 연장하는데 질릴 때쯤 앞머리 연장하러 오겠죠. 아니면 앞머리 좀 길러갖고 올게. 어? 좋다. 지금부터 앞머리를 좀 안 자를 생각이거든? 오! 근데 내 머리카락이랑 아주 아슬아슬한 길이인데 정말 살짝만 길게 5마리 내야지. 한 1cm 정도만 길게. 아니 무슨 머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티라를 바르는데 모른다고? 내 머리 길이랑 비슷한데 아! 진짜 예쁘다. 정리하지 말자. 좋아요. 이게 딱 좋아. 너무 좋겠네. 왜 나 비포 안 찍어? 어? 너는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비포는 없지만 예쁘다만 예쁘다만. 어? 마네킹인가? 어? 아 오늘 보세요. 머리가 흐려져요. 아니 메롱시티 사람 귀엽잖아. 새로 해놔야겠다 메롱시티. 귀여워 메롱시티 사람. 헐 귀여워. 이거 봐. 메롱시티 이미지로 들어가 봐봐. 그래 얘 풍선 전해주는 얘. 얘 아 달래 이게 뽀미 아 진짜 이게 뭐야. 아이 뭐야 이 진짜 닮았어. 아, 김범이 이번뜩 아싸 예쁘다. 엿절TV. 헐 엿절TV래. 왜 저래? 엿절 냉장고. 헐 대박이다. 헐 엿절 바이크. 헐 진짜 사강주천. 어떡하냐. 어휴, 이런 아주 그냥 멋쟁이가 따로 없네. 머리색 진짜 마음에 든다. 약간 누가 해주셨어요? 살롱 드라이. 아 뭐야? 아니 왜 물어보셨어요? 왜 물어보신 건데? 잘못했어요. 일로 우리 최고심 약국. 아, 네. 네. 혼자 차 타러 갔다. 아 뭐? 아, 어 어디 가시는? 뭔가 화창하진 않아도. 와 아니네. 야 하늘 진짜 예뻐. 으앙 너무 예뻐. 헐. 아 대박! 이게 원래 최고심 약국이었는데 어. 약국 이름을 쓰면 안 된대요. 아, 어. 아 그래? 최고심으로. 아 진짜? 어 약국 컨셉 귀여운데. 어 진짜 귀여워. 헐. 아, 언니 머리 할 때 해놓을 걸. 그니까. 왜? 몇 명이나? 2시간이래요. 2시간 기다린대? 이렇게 봅니다. 놀다 오자. 오 귀여워. 안에 저 부적이 백종 있는 게 진짜 귀여워. 맞아 진짜. 저 부적 진짜 귀여워. 맞아. 짱 귀여워.
나 AKM으로 2층 비옥밖에 몰라. 아 진짜? 이쪽에도 크게 있어요. 한번 보러 가자. 비옥 좋아. 비옥을 갔다가 가자. 이름부터 귀여워. 야 너 좀 멋지다. 그런 핫플레이스도 알고. 나 혹시 심심하면 혼자 호텔에서 커튼샵 놔드리고 오거든. 오잉? 뭐야? 뭐야? 우리 집 근처를 나한테 뭐야? 말도 없이 온다고? 이렇게 하면 우와 이럴 줄 알았는데. 아, 뭐야? 야야. 내 말인데. 김보민. 방금 지나가신 분 머리 색깔 환상이다. 오, 완전. 참 예쁜데 진짜. 참 예쁜데. 왜 올해만 가면 진짜 좋겠구만. 그렇지만 올해 가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분머를 하면 된다. 분머는. 그럼 머리 쫙싹 바라면 아 붙일 데가 없구나. 뭐야? 말이 안 통하네. 됩니다. 아 진짜 미역이네? 진짜 귀여워 이거. 야 저거 치즈 모양 그릇. 근데 저렇게 구멍 있는 거에 밥알 다 들어. 어머. 이게 제일 귀엽다. 나 라이터를 사랑하지. 성냥. 성냥 좋아. 성냥 키는 맛이 있어. 어? 헐. 야. 내 새끼 귀여운 것 좀 보세요. 우와. 우리 지원이 빨리 넣어 여기. 귀엽다. 당장 들어가. 와. 지원이. 어? 치이카와네? 치이카와. 아 난 치이카와보다는 농담곰을 더 좋아해서. 오 나 처음 와봐. 진짜 구경 많이 하네. 많이 할 거야. 처음 와봐. 이거 뭐냐? 이거 살까? 진짜 귀여운 거 투성이네. 어? 어허. 오. 역시 신중하게 하자. 아 왜? 뱉지 마. 한 번 정도 뱉어줘야 스티커 사진. 아 왜? 두 번 정도는 뱉어줘야. 그러면 이럴 땐 이렇게 비벼 써야 됐었어. 오케이 봐봐 되잖아 비비니까. 무조건 스페셜. 그렇지 그렇지. 방금 야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이거 한 번쯤 해줘야 되잖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골라야 돼? 오 여기 여기 여기. 그래 그래 맞아. 그리고 꼭 그거 넣어야 돼. 투데이를 넣어야 돼 오늘. 날짜를 넣어줘야 돼. 날짜 무조건. 야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이거 시간 좀 빨리 가. 아 70초밖에 안 남았어. 빨리 해야 돼. 이게 진짜 안 된다. 이 급박한 상황을 아, 찍고 싶은데. 어, 너 뭐니? 이 급박한 상황을 찍고 싶은데 잠깐만. 둥영 2초 1초 안 할래. 이 급박한 상황을 찍기 얘 짐벌 너무 어려워. 이걸 하고 최대한 큰 걸로 뽑자. 네. 어차피 우린 내장 뽑을 거거든. 벨 눌러봐봐. 그래서 뽑아달라고 요청드리면 중복으로 뽑아주시거든. 여기 앞에 벨이 있어. 그만 그만 우리 나갈까? 공간이 좁. 오! 오! 황은정. 헐. 헐. 은정 씨 만나고 싶어요. 헐 진짜 귀여워. 진짜 멋있죠. 묻었어. 밑에 커피 친 걸 어떻게든 섞고 싶고 유일하게 달달한 커피 먹고 싶은데 아 뭔가 가망이 없다. 커피 맛있다 먹어볼래? 여기 크림 버터 있죠? 네. 엄청 고소해. 맛있지? 내가 만든 듯? 뭔가 내가 인정받은 느낌? 으쓱하네. 보른 보른. 귀여워. 빙고. 건강이 좀 귀여워. 오 진짜 귀여워. 우와 깡있게 살자. 와 씨 귀엽다. 귀염짝이었다. 나 편집이에요. 귀엽지 않나요? 와 옛날 감성이다. 어 이제 와와109 약간 이런 거. 아, 먹은 만큼 살 안 찌는 부족? 근데 우리 엄마 그랬어. 먹은 대로 살 찌는 게 건강한 거라고. 맞아. 안에 볼 수 있는데 이거 귀여워. 나 이거 살 거야. 아 귀여워. 어. 전 이거 살 거예요. 보여줘 한 번만. 통 크죠? 어, 진짜 귀여워. 질 수 없지. 이번에 처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 다 잘 될 운명이. 오,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짜잔. 어?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 우리 오늘 너희 자식. 아니래.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바보야 다시 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웃는 사람이 승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작가로 유명해질 수 있어요. 당근이지? 어! 어 뭐야, 다시, 너 왜 그래? 아, 이제 이트, 우리 다 이트.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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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제가 작가로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짜란! 어! 애매하다. 뒤지고 싶냐? 너 똑바로 살아. 할 수 있어. 우리의 우정 반지. 이 반지 어떤데? 이 반지 어떤데? 가죽 반지. 귀엽다. 오브젝트에서 샀다. 귀여워.